선생님, 하실 말씀. 해야지. 저기, 혹시 하실 말씀이라는 게 광재랑 관련 있는 거예요? 그러실 줄 알았어요. 안 그래도 저도 선생님 때문에 생각이 많았거든요. 제가 광재랑 어떤 사이였는지, 어떻게 다시 만난 건지, 또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, 앞으로 어쩔 계획인지 선생님도 궁금하셨죠? 궁금했다기보다. 영화야. 네? 나 너 좋아하는데. 아니지. 그게 아니라 나 널. 아니, 선생님. 그만요. 제발. 갑작스럽지? 아,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. 더 많이, 더 잘, 더 근사하게 준비해서 너한테 제대로 고백하고 싶었는데. 선생님, 아시다시피 저는... 영화야, 오늘은 그냥 네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전에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지? 내가 날 단련시켜서 탄탄해진 내 곁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고. 그게 누굴 것 같아?